겨울이죠. 겨울에 맞는 추모예요. 크리스마스 에디션. 희망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. 보시면 알겠지만 겨울을 배경으로 루돌프 디자인도 있고요. 눈 내리는 마을 철모자 이런 거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이 현관에는 랠리 수영복입니다. 국내 제품 중 유일하게 피나 인증, 국제 수영연맹 규격을 획득한 브랜드죠. 랠리 수영복 많이 사랑했어요. 오늘 차현동 군과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는데 첫 번째 수업 때 메인 포인트는 호흡하는 방법이었고요. 그 다음에 영상은 오늘 업로드하지만 뜨는 것까지 보였어요. 뜨기가 왜 중요하냐면 못 뜬 채로 힘으로 수영하는 분들은 본인이 힘으로 수영하는지도 몰라. 일단 뜬 채로 서서히 약한 힘으로도 진행되는 것보다 못 뜬 채로 강한 힘을 쓰면서 지쳐버려서 수영을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. 자, 현장은 혹시 호흡한 아이 뜨기에서 생각나는 대로 내용 그대로 한번 설명해 볼래요? 행동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말로 설명해 줘요. 말로 기억나는 거 엄정 들고 허벅지 쓰고 손 발차기 허벅지는 발차기 뜨는 겁니다. 운동이 되는 거예요. 자, 끝. 그렇게밖에 안 하겠다고? 자, 이제 뭐라고 설명을 다시 잘 들어요. 손끝부터 발끝까지 일정한 텐션, 힘을 주란 말이 아니라 손끝부터 발끝까지 일자로 쭉 퍼져 있어야 될 거예요. 이 끈이 문제에서. 그렇게 지금 이렇게 팔꿈치가 대부분 이렇게 한다니까요. 아까처럼 이게 힘을 빼버리면 이렇게 뜨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. 몸을 완전히 펴서 나중에 수영하시는 분들은 글라이드는 똑같아요. 손끝부터 발끝까지 일자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머리 씹어놓고 지금 보면 저기 저 앞에 팔꿈치 굽어져 있는 게 보이죠? 자, 여기 뒤에도 붙여주세요. 발가락 끝까지 일정한 힘이 유지가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팔꿈치가 굽어지는 거예요. 초보자분도 이거 되게 많이 틀리세요. 너도 지금 힘들고 있어요. 왜 이렇게 굽어진 거 아니냐. 너도 힘을 빼는 걸 보는데 굉장히 굽어진 거 아니냐. 너무 나아갔어요. 형님이 말했던 엉덩이가 뭐냐면 사람 몸이 진리포에 있는 거잖아요. 머리 높이랑 엉덩이 원래 이 같은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수영을 할 때 보다 보니까 보통은 이 엉덩이가 보통 내려가요. 보통은 이 상태로 수영을 합니다. 그래서 되게 힘든 거예요. 그래서 한글로 저번에 만들었던 게 엉덩이를 올리라고 만들었어요. 손 앞으로 팔꿈치 펴는 거와 팔꿈치 펴. 자,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엉덩이랑 뒤통수만 나와요. 이 상태로 이동하는 게 끊는 거예요. 이것조차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신동아, 발차기 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. 예? 다시 오라고. 강사님 같은 경우 이사를 잡아줄 때, 시선 앞으로 나타나요. 예. 머리가 들릴수록 엉덩이 바람이 들면 바닥을, 나 손이 들어가요. 그리고 옆으로 나와요. 숙여서 또, 배꼽보라도 하는구나. 아, 지금 바로 키만을 따먹는 거 같은데. 머리를 숙일수록 엉덩이는 몰라요. 그러니까 머리 들 수가 없나요? 내려가지 않겠어? 예. 그러니까 지금 너 앞에 보지 말고 눈을 더 숙여. 엉덩이가 나올 수 있어. 자, 다시 해볼게요. 강사님들 잡아주실 것 같아요. 팔꿈치 끼라고 이제 팔꿈치. 강사님들은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. 허벅지를 잡아줄 수도 있고요. 아까처럼 발끝을 살짝 밀어줄 수도 있고요. 많이 올라오죠? 시선 처리만 바뀌어도 시선 처리만 바꿔볼 수 있다. 다시 한 번. 그리고 강사님들이 많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정말 큰 부분이 처음부터 훅판을 잡는 건 좋아요. 왜냐면 그러니까 발차기 하실 때 훅판을 잡는 게 좋은데 뜨는 거 연습하실 때는 지금처럼 아무 구조도 없이도 뜨거든요. 그 느낌을 아시기 위해서는
힙한 주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손을 잡아주시거나 허벅지를 잡아주시거나 발끝으로 밀어주시면 되고요. 한동안 너 호흡 안 하고 있잖아 지금. 예. 호흡도 같이. 뜨기랑 발차기 할 때는 뜨기랑 발차기만 시키시는 게 아니라 이 전에 배우셨던 호흡을 계속 주입도 확인하셔야 돼요. 코에서 바람이 나오는 수면에서 이 뽀글뽀글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현종이 가져와봐.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 번 더 조금 숨을 안 쉬니까 이런 물 먹는 현상이 나와요. 코로 내쉬면서 계속 하라고. 어? 천천히. 그걸 쓰시고 숨을 그렇게 한 번에 내쉬고 나서 천천히 내쉬고 네. 여기까지만 갈 거고 공부하지 말고 끝까지 발차기 하지 말고 뜨기가 안 되기 때문에 연꼬대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호흡이 안 되시기 때문에 연꼬대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호흡하고 뜨기만 돼도 5분 우선은 넘었다. 그 다음에 물잡기 하면은 9분 우선. 아셨죠? 이 두 가지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.